한국에서는 전공 관련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응시함에 있어서 일정을 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풀브라이트로 돌아와서 네, 풀브라이트 돌아와서 교육평가 사무국 AP 등록 안내 날짜를 일단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월 7일부터 5월 17일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를 전공하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일단은 캘큘러스 BC 선택하고 5월 13일 날 피직스 과목들이 오후 12시와 2시에 나눠져 있으니까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피직스 C가 아직 준비 안 된 학생들은 피직스 1을 5월 7일 날 그리고 5월 10일 날 피직스 2가 있으니까 캘큘러스 AB, 피직스 1, 피직스 2 이렇게 구성을 하든지 이미 미케닉이랑 일렉트리시티 앤 매그네리즘이 준비된 학생은 캘큘러스 BC랑 그리고 5월 13일날 12시와 2시에 이렇게 응시를 해가는 쪽으로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라든지 의대 쪽 하는 학생들은 여러 개의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생명과학 쪽 학생들 AP 케미 5월 9일날 그리고 13일 바이오 그리고 캘큘러스 BC 5월 14일 이와 같은 구성법이 예, 무난합니다. 자, 국제학부 그리고 상경계열 학생들 캘큘러스 BC 그리고 매크로 이콘 캘큘러스 BC 5월 14일 또는 캘큘러스 AB 5월 14일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캘큘러스는 AB랑 BC를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상경계열은 가능하면 캘큘러스 BC 국제학부도 BC가 좋겠지만 AB도 BC 너무 부담스러운 학생은 AB 해도 됩니다. 그리고 5월 15일날 매크로 이콘 그리고 5월 17일날 마이크로 이콘 이와 같이 구성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보여집니다. 레이트는 과목은 다양하지만은 날짜는 5월 22일에서 24일까지 3일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특히 같은 시간대에 여러 과목들을 보기 때문에 의외로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반드시 레귤러에 일부 응시하고 부득이 시간이 안 되는 경우를 레이트로 해서 구성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레귤러에서 제공하지 않는 과목들이 있는데 주로 한국에서 응시가 덜한 과목들입니다. European History, Art History, COMSA, 그리고 ENSA, 그리고 비교정보와 정치, 그리고 휴먼 지오그래피, US 거버먼트 이와 같은 과목들은 레귤러에서 오퍼되지 않는 시험 과목들인 만큼 필요한 학생들은 응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AP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사실 대학 입학과 관련해서 가장 변별력이 있는 자료로서 SAT와 ACT보다도 훨씬 더 난이도가 있는 교과목 이수고 거기에 따른 AP 이그잼인 만큼 특히 상위권 대학의 서류 중심을 노리는 그와 같은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전형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여러분이 AP 과목의 중요성을 잘 인식을 하고 외국에 있는 학생이든 한국에 있는 학생이든 외국 대학을 목표로 하든 한국 대학을 목표로 하든 적극적으로 응시해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